아, 근데 첫 번째 이거 채널 다 막으로 가주세요. 아, 이 사람 첫 번째 내야 되는데, 근데 맞지? 김여단님? 어. 김여단님 내야지. 저기요, 채널 와꾸로 오세요. 저기요, 채널 와꾸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킹모띠야, 하라는 거 할게. 뭐 할까, 킹모띠야? 아, 네. 킹모띠야, 뭐 할까? 일단 첫 번째 기류다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광재 도재혁 형이 빠졌다고? 잠시만. 어, 그러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빠졌네. 이 사람 없으면 오늘 못 이겨, 진짜. 정말 다 할 거야? 아니, 정말 다 안 할 거야. 뭐 왔나요? 잠시만요. 어, 왔네, 왔네, 왔네. 에버 마스터거든요, 비틀즈가. 이거 형 할 때만 이거 좀 어, 알았어, 알았어. 어, 해상도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인다. 아,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아, 지금 경기하지 않습니까? 좀 제발 좀 알겠습니다. 하라고 하겠습니다. 제발 좀 알겠습니다. 진짜 좀 지금 경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 좀만 좀 하라는 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에버 다 준비됐습니까? 아, 근데 에버에 김성현이 있어서 김성현이 재욱이 형이 잡아줘야 돼. 어, 고 박자. 오케이, 가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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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진짜 바로 하고 시작할게요,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근데 재미가 없어서 제가 안 하는 건데. 아, 이게 제가 바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아, 근데 이게 재미가 없는데, 이걸. 아니, 야, 이거 해야 돼? 야! 아, 나 이거 진짜 할 때마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아,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데, 이거. 뭐라고? 아니, 그건 안 해도 돼. 아, 고맙다, 진짜, 킹모띠야, 진짜로. 그래, 킹모띠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사랑한다, 킹모띠야. 어, 잠시만요,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대박이다. 또 저희 둘이 해설 같이 하면 또 재밌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첫 번째가 희대의 빅매치인데요, 여러분들. 예. 첫 번째가 진짜 희대의 빅매치인데.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에버 길드랑 멸망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아, 우리 헤라 디진단이 또 100개 팬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전태규 선수 대 저희 팀 기뉴다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원입니다. 가자. 맵은 진초로 하는 게 낫겠지, 형님들? 아, 섞기. 아, 선초 진초. 선초 진초? 오케이, 가자. 아, 근데 진짜 이게 버리는 게임인데 진짜 이기면 정말 이게 두 배의 기쁨이 온다. 근데 에버도 솔직히 말해서 버리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시만요,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랑 괜찮나요? 어때요? 스타 소리랑 마이크 소리랑 괜찮아요?
괜찮아? 한시에 기뉴다. 와 진짜 이 자막에 내가 기뉴다를 적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한시에 기뉴다. 그리고 에 여기 보이시는 진영이 7시에 전태규입니다. 7시에 전태규 형님. 7시 전태규 프로토스고요. 그리고 기뉴다는 테란입니다. 로고 좀 바꿔달래. 10시 바꿔라. 아프리카 여기. 오케이 딱 여기 됐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둘 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태규 형도 사람 아니고 그 다음에 기뉴다도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완전 노사람 매치거든요 여러분들. 아 좀 아 저 새끼는 포인트를 무슨 3만 포인트를 써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 하, 진짜 저거 포인트 존나 많이 쓴 거 아니야 저거? 자 일단은 배럭 더블 아니고요. 네, 배럭 더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FD인 것 같습니다. 토스는 네. 성게이트. 오! 성게이트. 와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왜냐면 대각선이기 때문에 예, 기뉴다가 이거 심시티도 좋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로나 세로였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기뉴다 컨 이 특성상 끝났을 것 같은데 대각선이라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양 선수 둘 다 게임을 해봤잖아. 어떤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태규 형님이 좀 더 낫죠. 아 진짜로? 어. 왜 태규 형이 난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난 태규 형이랑 기뉴다랑 게임을 둘 다 해봤는데 기뉴다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어 근데 일단은 둘 다 일단은 근데 그 기뉴다는 딱 보면 알겠지만 네. 이 배럭을 여따 짓는 테라는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요? 어디다 짓습니까 그러면? 보통 좀 더 앞에다 네. 짓죠 이런 데나. 아 네. 이거 심시티 하려고 여기다 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시티를 생각이 많은데? 아니 어 그러게 아 근데 여기가 심시티가 좋아요. 왜냐면 여기다 또 석파 더 줘야 돼요. 여기다 석파 더 줘야죠. 아 여기다가 석플? 네. 오케이 오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생각이 없는 거야 심시티가 진짜로. 여기다 석플 안 짓죠? 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생각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요. 알잖아요. 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석플 짓는 건 왔다 갔다 하려 짓는 건데 그렇죠. 여기다 하나 더 줘야지 이게 네. 성게이트를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성게이트 이거는 그냥 심시티를 하다 만 거야. 그니까 생각이 없는 심시트다. 생각이 없는 심시트다. 아 근데 이게 태규 형님이 성게이트라 가지고 전태규 선수가 지금 성게이트거든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심시티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그리고 반응 잘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만약에 네. 말이 한 마디 죽는다. 그러면은 영혼 끝까지 살릴 수도 있어. 오케이. 오, 잘 반했다. 반했어. 바로 빼야. 바로 빼고 바로 가야죠. 여기서 서플하고 배랑 와리 가려야죠. 살고. 어, 그렇지. 오, 바로 안 됐고. 벌써 선발전이야, 선발전 찍어야지. 선발전 찍어야지. 기뉴다야. 아! 선발전. 오케이. 와, 개 깔끔하게 막는데? 오, 기뉴다. 아직 몰라요. 왜요? 뭐, 아직 뭐, 이거. 그렇죠. 일단은 어린도 아니고. 네, 3진선까지 찍었기 때문에 잘 막긴 잘 막았어요. 예. 네. 아니, 뭐, 토스가 어린도 아니고, 그냥 운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대각이선이기 때문에. 기뉴다를 이제 재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그냥 기뉴다 복장 입고 그냥 야외 방송 잘하는 사람으로 아실 텐데 스타 BJ입니다. 스타 BJ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게임을 이긴다, 그럼 기뉴다를 좀 약간 다르게 보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액션 홍구탈님께서 또 하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그냥 이 야킹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좀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3시에 네. 벌점 프로 만나죠. 오, 자, 만났고 이거 들어가면 이득이거든요. 오, 자, 태규 형님은 반응 못해요. 오, 자, 인간 아니기 때문에. 오, 그렇죠. 야, 역시. 그냥 무혈 입성합니다. 와! 질럿으로 드라군도 길까지 막았어요. 대박입니다, 역시. 이런 매치가 재밌긴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수준 너무 비슷하죠. 아니, 근데. 아니, 태규 형님 근데 저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유리한데? 오, 자, 이거 벌처까지. 지금 테란이 암만한 짓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은 테란이 엄청 유리하죠. 오, 테란이 진짜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토스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암만한 더 빠른데, 그렇죠. 오히려 테란이 암만한 빠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테란의 빌드가 중요해요. 탱크 찍느냐, 벌처 찍느냐, 아, 마이너비냐 탱크? 아니냐. 마이너비냐, 마이너비 있죠. 마이너비냐. 마이너비 텐데 시즈를 찍느냐, 벌처 찍느냐, 거기서 갈리죠. 자, 이거 벌처. 자, 이거 마이너비며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 좀 위험합니다. 이거 벙커 지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선벌처 마이너비 때문에 마이너비 생각보다 느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토스가 3질렀다고 손발 안 했고 수드라. 투자 사업되고 3지 타임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 타라. 네. 오, 자, 아 근데 마린으로 시간 잘 끌었어. 오, 이렇게 마린 박으면 좋죠. 오, 야야야, 야, 오, 그렇죠. 이거 잡히면 안 돼요. 이거 벌처 잡히면 안 돼요. 오, 좋아요. 이러면 못 들어오죠. 이러면 못 들어오죠. 오, 아니 몰라요. 투지를 수지 더 있기 때문에 사업되는 순간 이거 밀릴 수도 있어요. 자. 오, 이거 좋아요. 질러 점사 굉장히 좋습니다. 기유다. 그죠.
저 이거 빼야죠 빼야죠. 그럼 쭉 빼야죠. 오! 7.4! 이야 기우다 잘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 다 죽으면 트렌 손해예요. 그쵸 그쵸. 오! 아, 그래. 저거 잡았으면 저거 잡았으면 됐어. 그쵸 그쵸 그쵸. 이러면 이득이에요. 야 기우다가 솔직히 말해서 고기만표로 첫 번째로 됐는데 지금 굉장히 잘 주고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 상대로 벌써 빼야지. 그쵸. 와 이러면서 트리플! 와 2억원데요? 아니 진짜로? 생각이 없죠. 대놓고 지면 그 깨져요 이거. 아, 어 그런가? 어 잠시만. 어? 생각이 없죠. 아, 생각이 없는 겁니까? 어. 잠시만. 그냥 깨져요 무조건. 생각이 없죠. 그냥 자기도 그냥 무아지게 깨발랐나 그냥. 아 그냥 본건 있는데 어디서 보긴 봤는데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걸 3코멘트 지킨 지워야 돼. 어. 근데 상황을 안 보고 그냥 짓는 거야 그냥 일단. 일단은 무아지격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커맨드 지었는데 지금 파괴됐습니다. 드라군 두 개.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 상컴 다 짓고 보니까 자기도 지은 건데 아 따라한 거네. 그냥 짓고 보니까 자기도 후회되는 거지. 자 이러면서 전태규 선수 옵저버 가고 있고 사람 게이트까지 올린 상태고요. 아 근데 아, 이러면은 그러면 토스가 유리한 게 뭐냐면은 예 토스가 유리해졌습니까? 이렇게 되면 왜냐면 커맨드 3커맨드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테란의 테크도 안 올라가고 팩토리도 안 올라간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그쵸. 토스는 그냥 째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단순히 취소시킨 거 이상으로 테란의 비애들 파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테란이 프로토스 네. 아 그 프로토스가 테란을 네. 오 트리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냥 편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는. 아 이런 벌처 흘리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김우다 씨. 뭘 봤던 거죠 도대체? 아하 뭘요? 테란이 뭘 보고 있었겠죠 벌처가 죽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볼 게 없는데 벌처를 이렇게 흘리면 안 됩니다. 제발 김우다 씨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 진짜 여러분들도 어이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어이 없는데 왜 어이 없느냐? 이 사람이 APM이 350이에요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APM이 350이에요 그러니까 존나 헛손질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이게. 와 아니 이렇게 하면서 APM 350 350이면 누구 있냐면 태경이 형이 350이거든요 여러분들 APM이. 그러니까 APM은 태경이 형이랑 똑같아요 기류다씨가. 맞는 말이지. 아 소닉 형님 500이라고? 자 일단 투팩토리고. 아 근데 아머리가 좀 약간 늦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당해요. 네. 아 늦은 거죠. 뭘 늦죠? 원팩 트리플인데. 아니 아머리가 이게 조금 더 일찍 지을 수 있었어요. 좀 느린 편입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헛소리라뇨. 연보성한테 개처만 하던 구성. 지는 이기나? 아 근데 전태규 형님도 지금 전태규 선수도 아드니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는 맞죠? 왜냐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아 본인은 암마나 아비토만 하니까 이게 느려 보이는 거지만 트리플 이후에 아둔이기 때문에 느린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이러면서 어 근데 잠깐 플레이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지금은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스타게이트하고 템플라카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비터 타기 위해서 이상하게 게이트가 오! 어! 캐리어? 이거 뭔데? 아니 캐리어를 간다고요? 태규 형이 캐리어를? 태규 형이 캐리어를 간다고요? 아하 이게 무람 어 자 캐리어를 갑니다. 예 태규 형이 캐리어를 가요. 태규 형이 캐리어 가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인데 이러면서 6시 멀티 이제 구축하려고 예 이렇게 진지를 치고 있는 거고. 아니 이게 캐리어가 통할지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약간 빌드가 애매한데. 아 그니까 빌드가 진짜 너무 이상해요 이게. 이게 빌드가 순서가 잘못됐어요. 어 왜 순서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그 진짜 아둔을 원래 좀 늦게 올려야 되거든요. 아, 그쵸 그쵸. 이게 얘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뭔가 당황하신 것 같아 지금. 원래 깨려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급작스럽게 깨려간 거야. 무아지경으로 기뉴다가 세 번째 커맨드 지은 것처럼 태규 형님도 지금 무아지경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갑자기 그냥 당황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3포인트 보고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예. 네. 가스도 굉장히 지금 늦게 파고 있고.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캐리어가 필리피카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드는 올렸으니까. 아니 까먹은 것 같은데. 아 이제 올라가네요. 지금 가스가 없단 말이에요. 아 가스 아 그쵸 그쵸. 아드는 너무 빨리 지어서 이 상태에서 바로까지 했으면 가스가 더 없죠. 예. 네. 이거는 창조기였던데. 진짜 이거 오 포지야. 만약에 3 스타게이트였으면 진짜 혁명이다 이건 진짜. 소름이었죠. 진짜 3 스타게이트에서는 어. 진짜 제2의 혁명이죠 진짜. 자 근데 김유다가 이거를 봤을지 안 봤을지가 김유다는 본진 한 번만 보시겠어요? 예예예 예, 예.
시미스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팩토리를 안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예. 유닛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막 돌아서 나온단 말이야. 다 낑겨 있네요. 네. 아니 진짜 그냥 손만 움직이는 건 핑거 스포츠야. 핑거 스포츠 지금 그냥. 핑거 스포츠. 네. 핑거 스포츠. 그냥 e스포츠 갈 거니까 핑거 스포츠 하고 있는 지금 그냥. 아니 근데 김유다 씨가 이거를 캐리어를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6시까지도 먹고 있거든요. 기우다씨 만약에 캐리어 모르는 상태에서 2일업 돼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캐리어에 된통당합니다. 자 이러면서 스타포크트까지. 아 이거 못 본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뭐 봤어도 솔직히 보나 안 보나 대처 똑같아요. 기뉴 형님은 아 그렇습니까? 보나 안 보나 대처 똑같아요. 왜냐 네. 상황별 바뀌는 대처가 없어요. 그냥 기계식으로 가기 그냥. 때문에 그냥 본대로만 스캔 뿌렸다고? 오가 스캔을 뿌렸으면은 이게 공업이 돌아가는 걸 보기 때문에 눈치챘을 거예요. 땡기 형님 근데 본진 프로브가 왜 이렇게 아니, 이거, 휑하죠? 아니 이거 벌초에 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무주공간이죠 여기? 아니 이거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벌초에 털린 것 같아. 이거 4벌초 본진 드랍에 털린 것 같은데 드랍십에. 아하 일단은 이게 본진에 지금 프로브가 굉장히 없습니다. 네. 앞마당도 좀 휑하고 3명이 좀 한번 거의 3명이 어, 아, 6시는 아, 아 네, 잘했네. 어, 본진 빼고는 다 됐잖아요. 본진 빼고 다 했고 아 진럽 바로까지 오 좋아요. 네, 진럽 바로까지 된 상태고 자 기유다씨 지금 퀘어를 보고 이렇게 앞에까지 나갔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골리앗을 찍어줘야죠. 오 팩토리 지금 진짜 잘 눌렀어요. 상황 자체는 테라는 괜찮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알겠지만 팩토리 숫자가 많고 지금 맵도 미리 장악을 해놔서 토스가 원래 캐리어가 쌓일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간을 못 벌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테라니 아니 근데 팩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1, 2, 3, 4, 5, 6, 7, 8, 9, 10팩토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골리앗으로 이제 한방 나가면 되는데 12시 먹는 선택을 합니다. 기유다씨 자 태규 형님을 전태규 선수는 지금 병력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계속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캐리어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두 개 나왔고요. 최소한 토스가 캐리어가 한 6마리 정도 쌓여야지 이제 토스 테라고 쌓아주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멀티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기유다 씨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일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제 생각에는 네, 네, 초반에 너무 유리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뭐하죠? 아, 아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초반에 좀 이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골리아 추가적으로 찍으면서 갔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아 천천히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태규 형님이 천천히 하면서 더 상황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템플러까지 이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 진짜 많고요 이제 좋아요 템플러 아카데미까지 지은 상태고 자 여기에 탱크 오 여기 그래도 괜찮네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판단 내려야죠. 이건 토스도 여기서 무리해서 병력 다 잃으면 한 방에 밀리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냥 그쵸, 그쵸. 시선만 보여주고 이제 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기누다 씨가 진짜 이영호 플레이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영호 씨랑 친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영호 씨랑 좀 약간 괜찮은 것 같나요? 비슷한 것 같나요? 장난하세요. 아니 이름을 꺼내지 마세요. 영호의 이름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마추어. 아니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기... 무슨 바둑 둘 때 점 끝에다 네 개 둔다고 내가 이세돌이야? 아니 그렇죠. 아니 근데 아마추어 이용호라고 맨날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자 일단 12시에 드라고 한 군데 정도 왔는데 이거는 좀 약간 전태규 선수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거 다 싸잡아 먹히거든요. 이건 토스 손해죠. 네 토스 개손해입니다 이거. 오 자 다크템플러 오 마이드라 오! 벌써는 어차피 마이마 씌우면은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뭐야? 테라 여수도 왜 선업으로 올라오죠? 이거 왜 개선해봤는데? 이게 12시 멀티 지금 지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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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되어 있는 멀티도 아니고 아니 이게 뭐라? 아니 이게 진짜 뭐라? 아니 이게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데 이 사람 지금 캐리어를 감으로써 지금 정신줄 놓은 것 같거든요? 좀 빨리 판단을 내려야 돼요 자신의 플레이를 지금 주체를 못하고 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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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업그레이드는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좋네요 2일업이에요 2일업 지금 네. 여기서 전체 병력을 12시 수비하러 갈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조금 나눠가지고 6시 같은데 그런데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탱크 3마리 네. 이런 거 너무 지금 토스가 여기 와 하면은 그냥 오고 있어요 그냥 와 근데 진짜 대박 소름인 게 이게 스타 못하는 사람들은 후반 가면 APM 떨어지잖아 와 그 말이 맞다 APM 떨어진 거 봐봐 50 떨어졌어 저 센터 센터 이 센터 싸움 이거 중요해요 예. 오, 자, 그래도, 캐리어, 캐리어, 아, 점사 있어야지! 일단은, 토스가,
경력을 열두시에서 한번 2등을 봤지만 그래도 상황 자체 태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 그쵸. 지금 네. 쌓여있는 병력이 태란이 너무 많거든요. 오, 저 병력 존나 많아요. 예, 200병력이에요 이거.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전태규 선수는 이거 바로 싸울 필요 없어요. 병력을 돌려야죠. 예. 캐리어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몇 기냐? 캐리어 6기입니다. 6기. 오, 자, 이거 싸우면 안 돼. 오, 전태규 선수 이거 싸우는 건 좀 약간 흥이지 않을까? 토스가 진영도 안 좋거든요. 그쵸. 진영 굉장히 안 좋고, 이거, 기준 선수 이거 1승 할 것 같은데요? 오, 캐리어 자, 골리아, 뭐가 땡겨야죠? 아씨! 템플러 업도 안 됐어. 스톤업도 안 됐어요. 아니, 왜 나 화를 내세요? 아니, 화가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까? 케이 형님 원래, 아니, 아씨라니요? 아니, 애설형이 아씨라니요? 아니, 케이 형님이 원래, 새벽 당시에 테란의 재앙이었어요. 아시죠? 아, 그렇죠. 진짜 네. 잘했죠. 테란도 진짜 잘했죠. 네. 아니, 왜 테범이 안 됐죠? 아니, 이거. 아하, 노사람 배치에서 이거 기류다가 1승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져가면, 저희가 바로 이깁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척의빵이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상대편인데, 네. 아까 아쉬워요, 지금. 상대편인데, 태경님이. 아쉬워요, 지금. 아, 근데 이게 뒤늦게 이게 병력을 돌리는 건데, 이 병력 돌리는 거는, 추가되는 골리앗으로 막으면 됩니다. 지금 그래도 최고의 판단 해주고 있고, 토스가. 아, 그쵸. 하면 이제 우리 항아리 선수도 10시 나누면서 9시 나누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좋죠. 이렇게 네. 탱크 나누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6시에 탱크 3개, 그리고 9시에 탱크 3개.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골리앗을 빼면 되거든요. 그죠. 저 이거 캐리어. 지금 그래도 캐리어 6개까지 쌓여있는데. 지금 토스가 역전하려면은 캐리어를 한 군데까지 어떻게든 모아야 돼요. 그쵸. 무조건. 무조건 한 군데까지. 캐리어가 안 찍히는 이유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토스가 그래서 막말티 다 하시라고 11시도 먹으면서 이제 탱크는 수비하려고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아직도 이 와중에 템업 안 되겠는데요? 아니 못 보신 거예요. 못 보신 거. 아 진짜로? 요즘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힘드시니까 그건 감안해야죠. 아 그래도 이게 넥서스 깨지고 막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여기 멀티도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전태규 선수. 그래도? 이렇게, 다 스타팅 멀티 다 먹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기뉴다 선수의 이제 판단이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테란이 약간 그 코마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내사 상태 약간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예. 내가 어디 멀티를 깨야 되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 빨리 스피드하게 예. 깨야 돼요. 예. 정명훈 선수처럼 빨리 스피드하게 깨야 되는데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테란 입장에서 이런 거 되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지금 기뉴다님 딱 보면 정신 못 차리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잘해주고 있어요. 이런 판단은 굉장히 좋아요. 디펜시브까지. 근데 맞는 거에도 안 쓰고 이상한 거 했었죠. 마나 100만 날린 거야, 그냥. 마나 100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멀티 날리고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예. 자, 이거 캐리어 이거 6개인데, 이거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돼요! 둘 다 못 봤어요. 와, 대박입니다! 둘 다 못 봤습니다.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와, 둘 다 못 봤습니다. 개질입니다. 역시 시대의 빅매치입니다. 둘 다 못 봤습니다. 와. 지금? 둘 다 못 봤습니다. 아니, 테란이 3위업이 돼가지고, 그쵸. 골리앗이 활약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골리앗 스쳐만, 이제 캐리어가 이제 스쳐만 가도 이제 캐리어가 다 폭발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마인 피해 박으면 안 됩니다. 전태규 선수. 그래서 토스가 이기려면은, 최대한 테란이 3월티를 끊어줘야 돼요. 그쵸. 3월티 끊고 캐리어 한 번에 모으면서, 이제 질템 드라군데 해서. 일단은, 스톱업 됐나요? 스톱업? 스톱업 됐어요. 스톱업 됐고, 이거 근데 여기서 좀 잘 싸웠는데요, 전태규 선수가? 2등을 보긴 했지만, 그쵸. 테란이 골렷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멀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인터셉터 채울 자원도 빡빡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 컨트롤 안 돼. 골리앗이 왜 무브를 하죠? 이 사람 왜 컨트롤 안 돼?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유다님이 유닛은 체력 20다 깎여간다. 왠지 알아요? 사거리에서 안 싸워? 인파이터야! 분명히 사거리가 있는 유닛인데 인파이터야! 아니 근데 잠시만요. 이 우리 팀입니다. 테라. 아니 같은 팀이어도 깔끔 까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척의 빵이기 때문에. 예. 이기는 게 좋아요.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응원할 실력이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3위업이 되고 이게 3-4번 찍었나요? 이게 테란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역시 방사범 안 찍었죠. 역시 방사범 안 찍었죠. 예, 이거 테란 많이 하는 실수인데 실수랑 실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빨리 여기 근데 멀티를 좀 밀던가 해야 되는데 시간 주면 캐리어 쌓이고 원래 이렇게 아까 벌처 섞어줬을 때 네. 벌처는 테라토스의 앞마당에 가서 마인도 심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벌처가 힙싸움에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벌처는 이렇게 게릴라용으로 써야 되는데. 벌처 그냥 화력이야, 화력 그냥. 어, 자, 이것도. 왜냐면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힐 것 같아요. 예, 지금 김윤아 선수 지금 빨리 판단을 내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캐리어라고 해도 예, 예, 탱크의 예. 숫자가 유지가 돼야지 괜찮은 건데, 지금 탱크 비율 다 깨졌거든요. 어, 그렇네요.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탱크를 안 섞고, 안 섞고 있네? 아, 아 그러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중앙병력 딱 봤을 때 아 탱크 여기 있겠다 하고 찍은 건데 안 섞고 있네요. 깜짝 놀랐네요. 깜짝깜짝 놀립니다 이 경기. 뭐 깜짝깜짝 놀린다. 아 괜찮아요. 이거 앞마당 가는 판단 좋아요. 근데 앞마당 가면서 여기를 막아야죠. 왜냐면 네 번째 멀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곧 있으면 자원 떨어지거든요. 여기 막아야 됩니다. 전태기 선수는 이거 막을 필요 없고 바로 중앙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커맨드 점사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골리앗으로 이거 빨리 막아야죠 이거. 근데 이게 캐리어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란이 4멀티를 안정화시키지 못하면은 그쵸 온리 골리앗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토스는 조합이 되면은 사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캐리어가 한번 쌓이고 질템 정도 쌓이면은 오 자자자 이거 어 왜 이렇게 못 싸우죠? 자 골리앗이 좀 잘 싸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 못 싸우고 있는데 계속 야근야근 지금 골리앗이 먹히고 있거든요 이거? 어어 자자자자 360도 근데 오 360도 오 어, 개질입니다. 오 개멋있습니다 길러다 길러다 개멋있어요. 360도 오 360도에서 골리앗이 개멋있어요. 자자자 일단은 컨트롤 좀 잘해줘야 딸려가면 안되고 좀 뒤로 빼야죠. 그렇죠. 아 인터셉트만 잡아준다는 말이죠. 아 이제 슬슬 테란이 아토스가 자원이 딸려서 이제 그렇죠. 인터셉트도 못 채워 못 채워서 네. 나오거든요. 이야 기뉴다 어. 개멋있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야 와 기뉴다 죄질입니다. 기뉴다 전태계 선수를 잡고 1킬을 합니다. 그것도 에버 상대로요. 와 방금 전에 여기서 치킨 먹고 간 새끼가 저기 가가지고 1킬을 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항맨이래 항맨. 어 기니다 표정 좀 볼까요? 근데 만약에 템플러 업을 했으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달렸겠죠. 아 졌습니까? 기니다 씨가? 나 이게 기고만장한 표정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잘해서 이긴 걸 같이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어. 당연하던 듯이. 아니 저 표정 뭐야? 아, 존나 했었네. 표정 미친 거 아니야? 존나 보고 왔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표정 짓고 있어. 최종 보스퍼스인데. 어, 그러니까. 자 일단은 1대 0인 스코어고요. 예, 에버를 지금 1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 기누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말씀하시죠. 에버의 다음 이제 종족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기누다 선수가 자기는 저그전 자신 있대요. 오, 저그전이 자신 있다. 네. 어. 자, 일단 한 건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방금판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괜찮았나요? 아니, 평가하기 싫나요? 뭐 소스로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진짜. 어, 대박입니다. 에버 두 번째 주자가 중요한데. 근데 에버가 잘하는 프로게이머들이 많지만, 김성현을 지금 바로 내보내기에는 좀 약간, 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김성현보다 클라스가 좀 떨어지는 프로게이머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와, 야, 여기 열혈형님들이 처음 이긴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싸주시는 것 같아요. 어우, 대박이네. 아 이렇게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와 다 잡았습니다. 자 에버 두 번째. 근데 좀 살짝 좀 눌렸어요. 살짝.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마우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 가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올킬 방식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주자 또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네. 인터뷰하면은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쵸. 선수가 약간 네. 기분 업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분 업돼 있다. 내가 승리 너무 취해가지고 인터뷰라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정을 시켜줘야 돼. 마인드 컨트롤 네. 그게 안 돼요. 그게 분명히 안 될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별풍선 계속 읽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와. 절대 안 될 거예요. 예. 와 미쳤는데요. 와 항맨 미쳤습니다.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항맨 페트전이라는데요? 페트전이라고? 아니 아직 지금 컴퓨터 키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래. 저기 에버 마스터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봐입니다. 잠시만요. 물 좀 들고 있습니다. 물 들고 오세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물 좀 들고 올게요.
막 진초라고 했잖아. 아 근데 이게 진초면은 좀 약간 낙낙한 될 것 같아가지고. 진초도 빌라스 너무 무너지면은 좀 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냥 올트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진초로 하는 게 나을까요? 투스터 이런 식으로 해. 투스터. 올트 하면 너무 좀 아 올트 하면 좀 약간 좀 지루하니까 투스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맵을 투온 서킷 진초하자고. 투스하던가 진초한 진초도 약간 좀 제한을 둬야 할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거 할 수도 있으니까 밸런스 안 맞는 거. 진초 투스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선투 진초. 진초는 맵이 너무 변태처럼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약간 제재를 해야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 이렇게 너무 밸런스 무너지는 맵 하면 안 되고 너는 폴라리스가 할 거잖아. 그렇지 나는 근데 뭐 폴라리스는 뭐 밸런스 이렇게 맞는데. 폴라리스 밸런스 좋은데.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투서 이렇게 가자. 아니 그 차라리 투서봉 해. 투서 이렇게 갑시다. 예. 지금 에버 왜냐면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뉴드한테 1킬 당했기 때문에 에버의 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자존심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 두 번째 주자가 누구야? 투원 서킷 폴라리스 콜로세움 아래. 왜냐면 콜로세움 메스맵 배셔? 13승 1패인가? 왜냐면 콜로세움 현역 때 13승 1패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투서봉 그 다음에 콜로세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투서봉 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오고 있느냐. KTX 타고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도착할 건데 용병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외국인 용병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가 다 무너진다 그러더라도 외국인 용병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용병도 네. 장비 갖고 오나요? 용병 장비 갖고 옵니다. 네. 준비성이 되어있네요. 네. 근데 그 장비가 SK 그 똑같은 키보드 가방입니다. 똑같은 팀. 걔는 그게 어디서 났어요? 걔는 그게 어디서 났어요? 걔는 거의 어디서 났냐고요? 아 같은 팀이니까요. 왜요? 그 사람이랑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그 준 적 있나? 준 적이 있냐고요? 아 왜 무시하십니까? 아, 그 사람 잘합니다. 그거 진짜 받았나? 받았어요 그 사람. 네. 와 이거 일부러 애플을 친 거다. 좀 간지 내려고. 기우다 좀 간지 내려고. 와 그만한 거 봐. 봐봐 애플 실세놓고 애플 다 시지도 않아. 봐봐 지금 그래.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야. 약간 자기의 존재감을 채널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지. 진짜 극혐이다 진짜. 만약에 이 킬까지 한다 이러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기우다의 날인 거 인정해야 됩니다. 네 오고 있습니다 누드에서. 아 알겠습니다. 엔트리만 미리 받으면 안 돼? 아니 오면 뭐 준다 이런 건 많이 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 엔트리 갔으니까. 여러분들 에버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에버 프로게이머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성현이랑 변현재랑 김성현 변현재 마재훈 형님. 너 올킬 할 수 있겠는데? 저거 없다. 적 없어서? 아니 형이 그냥 올킬하겠네. 형 적 없으니까. 야 너 올킬할 수 있겠다. 나? 그래? 해봐 한번. 내 하면은 챙겨 줄게. 나. 알겠어. 승리수다. 알겠어. 아 맞다. 사신테란도 있어. 사신테란. 아 근데 변현재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변현재 선수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선수 정말 잘합니다. 예, 좀 약간 스타일 자체가 변태처럼 하기 때문에. 맞아. 예, 진짜 잘해요. 그게 원래 프로게이머 사이에서 그 스타일이 변태 스타일이 있어요. 그쵸. 장난이 아니고 변태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 그리고 변현재 그 다음에 이경민 그 테란도 있어. 테란 누구? 호선이. 아 맞아 그래 진짜 이상하게. 호선이도 변태 스타일이고 태경이 변태 스타일이 아니에요. 태경이 변태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존나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 그 변태의 개념이 그 견제 이런 게 아니에요. 혹시 미라크 테란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누구죠? 지코 형님인데 지코 형님인데 미라크 테란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아 여러분들 혹시 지코 형님 그 위병소 빌드 아시나요? 아니 위병소 빌드 모르세요? 그죠? 아니 그게 있습니다. 일단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난 그게 너무 웃겨서 진짜. 전우조 빌드도 모르세요 혹시? 그거요?
마린이 10개 있으면 메딕 10개 뽑으셔가지고 러시가세요 지코 형님. 그게 전우석 인데 일단 지코 형님, 지코 형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아! 아 공익이라서 나 이해해요. 아 이해합니까? 풀려서도 3전우석. 아 유병소는 뭔지 알죠? 유병소 몰라. 아 그래서 못 웃었구나. 어 유병소 뭐야? 유병소 몰라? 응. 또 군부심 부리네. 아니 군부심이 아니라 어, 재수 없어. 아니 진짜.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이해를 못하니까 어, 어쩐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 좀. 진짜 어. 재수 없어. 전우선은 뭔지 알지? 알지. 그거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야 되잖아.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하려.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엔트리 나오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박 소식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 방송국 가시면 제 유튜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안 해주신 여러분들 구독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민지가 진짜 하루 내내 라면만 먹고 삽니다. 왜요? 업데이트 진짜 빠르다. 어 진짜 업데이트 진짜 빨라. 바로 돼 진짜로. 어 14시간 전에 업데이트 됐대? 어 14시간 전에 바로. 민지가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 자요 정말로. 아니 3시간도 진짜 많이 자는 거예요. 2시간 1시간 잡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이게 민지가 정말 완전 클라스 있는 그런 이 진짜 유튜브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구독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면은 이 컴퓨터는 예,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티즌입니다 여러분들. 맨투맨은 어딥니까? 하티즌.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맨투맨 이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봄맞이 대박 이벤트로 그러면 이벤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맨투맨 두 개 사시면 또 제 방송국에 인증해 주시면 와쿠티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티즌 좀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뭐 커플티 커플 맨투맨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것들 많은데 진짜 제가 한번 요 나중에 입어볼 텐데 이쁜 거 진짜 많아요.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게 저한테 여기서 30벌을 주셨어요. 30벌을 입어달라고. 예. 저도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아 당연하죠. 하티즌 진짜 지금 주세요. 아 지금 입을 겁니까? 어. 오, 나 오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너 먹튀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받아갈래. 야 근데 내가 진짜 하나만 말할게. 뭐야? 이거 정말 스폰이라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재질이 진짜 좋아. 안감이 진짜 좋아. 내가 하나 줄게 참고. 새 거 줄게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한번 입어보십시오. 네. 아 여러분들 무슨 대본이라뇨. 진짜 지국이 형이 가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네. 어. 얘가 대본 쓰면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 진짜 하티즌 좀 여러분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저 형 몸 봐 미쳤다. 어 몸 진짜 좋다. 내가 잠깐만. 어 근데 좋다 이거 재질이. 어 맞아 진짜 재질 좋지. 뭔가 부들부들하다. 그래 아 여러분들 진짜라니까. 재질이 진짜 좋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들부들한데 이거 재질. 오오 근데 오 잘 어울리 너 괜찮아 이거. 뭐 진짜 부들부들해 재질이. 아니 뭐야 헐 진짜 부들부들해. 봐봐 이거. 아 봐봐 이게 되게 좋아 재질이. 아니 나 이거 내가 입어볼게 이거. 아니 여러분들 이거 캡처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차이나? 미쳤는데? 아 잠시만 이거 좀 이렇게 서주세요. 예. 네. 어, 됐나요? 캡처 됐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입어볼게. 이거 너가 그대로 벗어줘? 어 좋다 근데 진짜. 어 좋다 진짜. 아무거나 입어. 어 잘 저기 있어 저기. 와 진짜 역시 패션의 완성은 진짜 얼굴이다. 와 아, 근데 나도 괜찮네. 아 근데 옷이 너무 이쁘니까 어 옷이 진짜 예뻐. 옷이 너무 이쁘니까 어 진짜 대박이네. 어 나도 이렇게 살리네.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차이 안 나죠? 예 별로 차이 안 나죠 여러분들? 괜찮죠? 예 어, 옷이 진짜 좋으니까 어 와 대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정말 하트네. 이게 또 이게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하티즌 좀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근데 옷 좋다 진짜. 아, 옷 좋아. 근데 가져가야지 집에. 아니 근데 아직 에버 아직 두 번째 엔트리 안 나왔습니까? 예? 이제 왔나요? 온 것 같은데? 보자. 두 번째 엔트리 안 나왔나요, 에버 쪽? 저기요! 어! 아마추어가 나옵니다! 오!